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음식 안한 거요. 아, 닭두 마리 시켰어요. 한 마리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한 마리는 이 양반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치킨 한 마리하고, 그리고 페리카나 반반 시켰어요. 순살로, 페리카는 순살로. 예, 내려치킨은 뼈가 있고. 아, 예, 다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먹기 좋게 해요. 네, 아, 부장님, 엔젤리님, 어서오세요. 주인공님, 반갑습니다. 신삐삐님, 매력덩어리님, 토리님, 다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인공님도 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티가 양념치킨하고 깔맞춤이라고요. 네, 콜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네, 핑크그루님, 반갑습니다. 차미님, 어서오세요. 넝쿵아지님, 에이미님, 반갑습니다. 예, 엔젤리님 반갑습니다. 순살로, 집사람은 순살. 예, 순살. 아직까지 치아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네, 남매님, 주인공님 어서오세요. 김태현님, 만홍님 반갑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콜라 자기야, 콜라. 네. 손먹방이요. 됐어. 콜라를 따르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편해서 좋아요. 네, 최정철님, 가을이님, 수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그렇죠. 닭 잔치죠, 닭 잔치. 네. 닭 오늘 잔치.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해서 좋아요. 닭 잔치. 예, 오시오. 네. 핑크그루님이 지금 외식 나가 준비하고 계시다네. 조미승님 반갑습니다. 예, 1인 1다. 아, 양배추, 양배추. 샐러드하고 인트하고 먹어야지. 잠깐 얘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군침이 천천히 땡기네. 많이 먹으라고. 예, 군침이 땡기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또 닭을 먹어서. 요거는 이제 내내치킨 시켰거든요. 내내치킨하고, 그 페리카나 반반. 네. 열죠? 메뉴 치킨이요. 아이, 좀 맛있다. 네. 내리지 맛있네요. 냉수는 몇개한 마리야? 양이 많냐? 많아. 장갑 줬어요. 장갑을 한 줄에만 줬어요. 예, 한 줄에만. 페리카나도 이게 한 마리고. 정진님, 반갑습니다. 나인블리님, 어서오세요. 강인하자님, 반갑습니다. 순살이어서 자기 먹기는 딱딱하나? 뼈도 없는 걸안 갖고 왔다. 뼈가 닿네. 여기다가. 예, 빨간 요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은 안 싸우겠다고요. 예, 맛있네요. 예. 치킨 많죠. 치킨 많아요. 장갑이 미끄럽다. 칠밥이요. 치킨밥.
네, 어서 오세요. 잡채? 아, 네, 잡채 들라 그러시네. 펜카나, 아, 펜카나 좋아하시나 보다. 아, 치킨은 반칙이라고요. 쭈삼? 쭈삼? 내리치킨 괜찮아요. 예,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것도 살좀 조금 찢어갖고 놔둬봐. 계속해. 서로가 간보게. 이거는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어떤가 보게. 살 많은 걸 줘야겠다. 살이. 죄송. 이건 이거대로 괜찮고, 요건 요거대로 괜찮고, 먹어봐. 맛있다. 이래. 네, 프라이드 치킨에 흰밥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아, 프라이드 치킨 흰밥이요. 예, 윤정님 반갑습니다. 할머니 인사해줘요. 윤전님, 안녕하세요. 라고. 아, 윤도님, 어서오세요. 맛있어. 짧아. 나 양념에. 윤도님, 요즘 안 오시더니 오셨네. 반갑습니다. 아, 강릉 남자님도 오시고. 아, 예. 아, 한 마리인데 양이 적어 보인다고요? 네. 막걸리님이 이모 김치랑 밥도 드세요. 예. 김치하고 바꿔줄게요. 김치국밥? 양념 먹지 마. 밥 조금밖에 없어. 난닭 먹을게. 닭이 별로야? 나는 먹지 안 먹지만 자기 아저씨 왜 닭은 별로잖아. 네. 예,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8등신이요. 비율 잘 모르겠어요. 예. 비율 잘 몰라가지고. 맛있어요. 예. 네, 아유, 김수령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예. 김명아님 반갑습니다. 강찬이님 어서오세요. 아, 밥하고 김치.
얘네 치킨은 양념이 맛있더라고요. 양념이. 예. 양념이 괜찮더라고요. 아, 우행군님 반갑습니다. 페리카나도 괜찮고 얘네 치킨도 괜찮아요. 예. 최문정님, 캔디님 어떠세요? 저녁 밥하고. 아니, 닭이야 먹지 먹게야. 먹지만 닭이만치 그렇게 많이 안 먹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밥을 좀 먹어야 된다. 응? 저는 피자하고 치킨 중에 저는 치킨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가을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냉면하고, 페리카나하고 사인지. 아, 내내 페리로요? 내내 치킨이잖아. 내내 페리로 사인지? 이따가 밥 먹고 나서. 아, 비닐하고 좀 답답해 보이죠? 내려줄게. 내려줄게. 한번 자기 문에 한번 띄워봐. 이따가 밥 먹으면 그냥. 이따가. 네. 아, 예. 곰돌님 반갑습니다. 전기장판 켜고 자요. 예, 요즘 쌀쌀하더라고요. 꼼돌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가을님이 이모님이 역시 밥심. 예, 밥심이에요. 여하님 밥심. 예. 맛있어요. 아이고. 자기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내내 페리로 해주세요. 아이고, 가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내 페리로. 예, 내내 페리로. 치킨 다 먹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왜 살이 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쪘는지. 아니, 자기 전에 조금 먹잖아요. 뭘 먹던 간에. 먹잖아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조금 먹고 자요. 예. 그러니까 두 끼 먹는 거야. 아, 술은 안 먹어요. 네, 파장님 오셨어요. 네, 파장님. 이분은 치킨 먹는데요. 먹긴 먹어도 영어 말씀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먹긴 먹어도. 괜찮잖아. 살로마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오늘 좀 늦게 먹는다고요? 푸드파이터 그런 대회는 저는 못 나가요. 예. 거기는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먹는 게 아니고
막 한 사람이 막 치킨 세 마리, 네 마리씩 막 먹는 것 같던데. 뭐 제일 나섰는데. 응, 후드 파이터라고. 음식 잘 먹는 사람들. 자기는 안 돼. 응, 나는 안 돼. 네, 영승님 반갑습니다. 짜장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 모르겠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양말 안 돼. 내일 메뉴 아직 모르겠어요. 뭘 할지. 내일 잡채 하자면. 아 잡채 괜찮다. 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있어. 이거 국물이 맛있게 다 먹어볼게. 숟가락 떠가지고 자기 먹어. 괜찮아. 네. 나 라텍스 장갑이 없어요. 예, 라텍스 장갑이. 내일은 머리 헤어로션 안 바른 머리요. 헤어로션 안 바르니까 머리가 붕 뜨더라고요. 머리가, 바른 머리가 위로 붕 떠가지고. 소주. 밥 한 번 줄까? 밥을. 밥 안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줄. 배불러가지고 밥 먹으면. 한 숟갈만. 밥하고 치킨하고 치킨 토스트하고 어울린대. 응? 밥하고 치킨하고 어울리나 봐. 응, 한 번쯤 더 먹대. 한 번쯤 더 먹다잖아. 아, 달고나님 반갑습니다. 아, 보기 좋다고요. 예. 보기 좋다고 자기요. 아, 예. 아, 오이 피클.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유. 하늘보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을 못 봐가지고, 예, 아이고. 하늘보리님, 반갑습니다. 예, 박재환님, 어서오세요. 제가 먹는데 좀 정신이 빨려가지고, 댓글도 못 봐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왜. 천천히 먹어. 콜라 좀 먹어, 자기야. 콜라, 콜라. 따고칠 나온다. 난 물 먹을까? 물. 예. 맛있어요. 예. 진짜로. 천천히 먹어. 자기 먹다가 못 먹을 것 같으면 남겨도 돼. 억지로 안 먹어도 돼. 밥은 다 먹지. 근데 저 치킨은 못 먹지. 치킨 남기면 되죠. 억지로 먹으면 돼. 네. 산수탄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치킨을. 치킨에 살 발려주지, 자기야. 치킨에 살을 발려가지고 밥에도 올려 먹으면 되지, 맞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치킨 살만 발라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딱 얹혀주면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그 생각을 못했다. 바구니에 딱 바구니에 올려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네. 예. 치킨, 예. 껍질도 부드러워. 딱딱하지가 않고. 뾰뾰네. 순살도 시켰어요. 예. 야, 순살 좀 뜯어줄까? 순살 좀 뜯어줘. 목이다, 목. 목뼈. 잡채밥이요. 맛있어가지고, 예. 뻑뻑다. 뻑뻑해가지고. 한 마리요, 네.
한 마리 순살. 맛있네. 미쳐요. 미쳐. 원래 콜라는 마지막에 딱 한 컵 먹으면 개운한데 마지막에 딱 먹어야 되는데. 할매는 맛 없어도 자기 음식이 무조건 최고. 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람 음식 맛있어요. 예, 네, 진짜로 음식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는 요리를 그래도 많이 해봐가지고 간이 딱딱 맞아요. 예. 네. 맛평가요. 내리치킨 양념은, 저 내리치킨은, 일단 양념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다른 치킨하고 양념 맛이 전혀 틀려요, 내리치킨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내리치킨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양념을. 매생이 굴곡이요? 아, 예. 네, 밥을 좀 늦게 먹는 편이에요. 예, 좀 늦게 먹는 편이어가지고. 요즘 못 보네. 목표. 네. 페리카나도 독특한 좀 맛이 있어요, 양념이. 페리카나만의. 배부르다. 응? 잘 먹었다. 응. 다 먹었어. 이거 정말 페리카나 잘 튀겨졌어. 바삭바삭하게. 근데 보니까 치아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안 먹는 거야. 어. 바삭바삭한데. 안 돼. 치아 빠지겠어. 치아가 임신 치아가 빠질 것 같아. 그래갖고 어제 금요일날 여기 어금니가 두 개가 빠졌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두 개. 아, 후라이드. 이거 심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다가 빠지면 어떡해. 그렇죠. 빠지면 어떡해. 후라이드 맛있다. 먹어봐, 맛있어. 잘 튀겨졌어. 이것만 아니면 막 먹겠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밥까지 들어간 거야. 바삭바삭. 맞으세요? 자기가 먹어봐. 이거, 바, 이거 바삭바삭 달치게 해줬어요. 베리카나에. 양념이. 양념도 맛있고 달치게 해줬어. 아니야, 파딩님. 두 개 다 순살. 두 개 다 순살. 요거 순살. 순살이고, 내 치킨은 뼈 있는 거고. 어, 내는 치킨은요, 뼈 있는 거. 양반 거는. 예. 괜찮네요. 아, 예, 엔젤린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 요거 두 개 다 순살이요. 예. 그래서 먹고 싶어서 내가 사실 순살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유, 동생분 오셨어요, 강가의 사나이님.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누나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시아가. 네, 도레미님 반갑습니다. 내일 메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예. 바장님, 순살,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임신부한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어, 빠질까봐. 이게 빠질, 이게, 이 하얀 거, 이거 지금 인시치하잖아. 보초대 이렇게 칵, 이럴 때면 그게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 그러셨어요, 진범이. 예. 강남자님 오시고. 아, 그래요, 준범이. 아, 그러셨네. 아, 네네. 예. 어, 예. 어제 또, 치킨 먹으라고, 치킨도 맛있게 먹으라고, 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치킨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순두부. 아, 네, 꼬들꼬들님. 아, 그러셨어요, 증권이. 예, 맞아요. 치아가 소중하죠. 아. 어, 네, 파장님, 식사가, 시간이, 이, 간염이 틀렸어요, 항시요, 시간이.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랬죠, 뭐, 예. 시간이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게 없었어요, 예. 아, 이제, 물리는 게 아니고, 솔직히 지금 배가 좀 탔어요, 예. 배가 좀 타가지고, 한 몇 개만 더 먹고, 이제 그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올드 커피니. 나 좀 살려줘. 왜 누가 뭐라 그래요? 아, 페리카나하고 네네치킨하고 아, 이거 어떤 게 더 좋나? 아, 페리카나는 페리카나대로 좋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네네치킨 네네치킨대로 좋고 그러네요. 보니까 뭐 이 집이 더 좋다, 이 집이 더 좋다 그런 평가는 못 하겠네요. 제가 먹어보니까. 주식도 다 훌륭하네요, 보니까, 예. 어, 둘 다 좋아해가지고. 예. 아, 중국님, 아침에 죽 먹고 출근하면 배고파서 어떡해요? 아, 죽 먹고 출근하신다고. 후라이드도 괜찮네, 후라이드. 후라이드.
아, 내일은 어떻게 잡채하시오, 뭐. 잡채? 잡채는 잡채. 어, 케찹님 반갑습니다. 아, 페리카. 아, 팥죽은 제 11월달. 팥죽날 끓여야지, 예. 미리 먹으면 팥죽날 맛이 없어요, 예. 11월달이야? 양력 11월달. 어. 이제 다 됐지만. 케찹님 오셨어요, 예. 정혜진님도 오시고, 부산 나주마님도 오시고, 부지양도 오시고, 빼빼롱님도 오시고, 당당님도 오시고. 네, 김치요, 김치. 예, 팥죽. 예, 동짓날. 예, 맞습니다. 다 먹었다. 어, 잘 먹었습니다, 예. 이쁜, 마스크님, 차라리, 저게, 이게 틀리면 차라리 먹기 좋죠, 예. 근데 이게 임시 치아를 한 거라. 어, 크리스마스님, 반갑습니다. 강원도는요, 아침, 저녁이 추워요. 어제부터 아침, 저녁이. 예. 낮에는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님 오셨어요? 아, 어, 예. 그래요. 기수한 것 같아요. 아, 목이 좀, 이거, 이게, 좀 서늘한 것 같아, 갖고. 예. 저 인사하자, 이제. 저기야. 인사, 어? 인사. 자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자기야, 이거 요대로 놔둬. 오늘 있잖아, 쟁반을 사왔잖아. 우리 잠깐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같이, 다 오늘 같은 날이 참 좋아요. 오늘 제가 단부터 떠오르는 게 하나,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 단어가 아니고 생각나는 게 딱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초원 보면은 쫙, 아프리카의 초원에 딱 들판, 엄청난 풀이 쫙 풀이 깔려있잖아요. 아프리카처럼 초원에 넓은 들판, 넓은 들판에 다 여러 가지 물소. 어, 사자도 한 마리 다니고, 호랑이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악어도 있고, 자, 그 사바나의 아침이잖아. 그 사바나의 아침, 아, 그 사바나의 아침처럼, 그 사바나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처럼, 딱 타잔. 야, 타잔이 딱 나무에 딱 서 있는 거죠. 타잔이 멋있게. 타잔이 딱 서 있는 거죠. 딱 멋있는. 야, 그 참, 그런 생각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또, 모든 분들, 그, 사바나의 아침처럼, 넓은 초원처럼, 어, 아주 마음, 아주 편안하게, 예, 마음 다 넓으신 분들이에요. 예, 사바나의 아침처럼. 그, 아프리카 초원. 네, 고맙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초원처럼, 초원 들판을 달리는, 한복의 그, 그림처럼, 한복의 그림자처럼, 아주 다, 어, 너무 멋지신 분들이고, 어, 그,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참, 그, 사바나의 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득. 참, 엄청 그 아름답거든요. 저는 TV에서 좀 봤지만. 그래서, 사바나의 아침처럼, 아프리카의 초원. 딱 그 넓은 들판을, 아프리카에서 딱 초원을 딱 바라봤을 때, 그, 다 마음이 편안한 그 느낌. 예, 그 느낌을 다 한번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예, 네, 맨드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한번 그,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사바나의 아침입니다. 예,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이에요. 예, 오늘도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요. 요술나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별님 고맙습니다.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곧 물러갈 것 같아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